16일 새벽 2시 20분쯤 포천시 가산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.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4개동과 가건물 1개동 등 5개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. 포천소방서는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2대와 인력 110여 명을 동원해 진화를 벌였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이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.